실적과 전망과 무관하게 폭등해버린 거잖아요.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니까 작전 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. 투기 세력이 붙을 수 있다. 공매도 금지에 따른 증시 폭등, 지나치게 급등락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개미들이 있게 됩니다.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붙을 수 있고 작전 세력들이 준동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미 피해는 일어나고 있을걸요?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또 하락했기 때문에. 그런 증시의 불안한 모습을 보고 환호했다고 보도하는 언론. 얼마나 경솔합니까? 더 나아가서 정부 여당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다, 박수를 받고 있다라는 정치적인 평가로 판단될 수 있어요. 매우 위험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느 정도 올랐다, 뭐 급등했다, 폭등했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비판적인 논조로 씁니다. 국민일보 볼까요? 서프라이즈. 뭐 서프라이즈가 가치 중립적이다? 뭐 그럴 수 있습니다. 소제목에서 모처럼 환호했다. 똑같이 환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한국일보와 국민일보의 기사 설명드렸는데 다른 기사들은 어떨까? 이런 기사들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기사입니다. 실적과 전망과 무관하게 폭등해버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흥분했다. 증시가 과열됐다. 이런 지적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.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. 어제 외국인들이 모처럼 순매수를 했습니다. 사들인 주식이 더 많았어요. 왜? 공매도를 이미 했던 그런 외국인 세력들이 더 올라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른바 쇼트 커버링이라는 걸 합니다. 외국인이 순간적으로 매수를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다. 증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. 폭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. 공매도 잔량이 많은 것들. 그런 것들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. 공매도 잔량 다 확인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붙을 수 있다. 또 공매도가 없는 주식으로 작전을 합니다. 주가 조작을 합니다. 그러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니까 작전 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. 이런 곧 닥쳐올 우려들, 이런 것들을 짚어줘야 할 언론이 환호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환호. 증시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들, 툭하면 뭐 폭락했다. 툭하면 뭐 폭등했다. 조금 오른 것도 급등했다. 무슨 지지선이 붕괴됐다.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.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제발 좀 자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이런 것들은 정확한 현상을 짚어주고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필요한 표현입니다.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뭐 폭등, 폭락, 붕괴 이런 자극적인 기계적으로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행태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경제 탐욕의 B2 폭탄 돌리기가 우려스럽다. 경제지들 매경도 그렇고 한경도 그렇고 계속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